네, 야구를 통해서 보다 많은 사람들이 야구를 즐기고 서로 소통하고 보다 활기찬 일상을 누릴 수 있다면 그것이 곧 우리의 소명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노인분들께서는 야구를 보고 이해하고 표현할 수 있는 그 언어 자체가 없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아, 이거구나. 우리가 해야 할 일이구나. 야구 관련 수어가 없어서 야구를 즐길 수 없었던 농인분들을 위해서 직접 여러 단계의 실험을 거쳐서 수어를 제작하고 야구는 플레이하는 시간보다 서로 소통하고 서로 계획하고 하는 시간이 훨씬 많습니다. 그들이 실제로 플레이를 하면서 경기를 즐길 수 있는 순으로 중요도를 배치를 해서 선별을 했습니다. 실제 농인들이 사용하는 수어는 독립적인 어순이 있고 문법 체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야구 수어를 제작할 때는 최대한 그러한 수어가 가지고 있는 고유의 특성을 살려서 제작하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실제로 농어하는 거는 야구를 하면서 많이 쓰는 문자와 주식을 뽑아서 표현할 수 있도록 제일 많이 신경 썼고 기존에 나와 있는 수화 영상들 같은 경우는 대부분 한 가지 앵글로 진행이 돼요. 저희는 이번에 두 가지 앵글로 진행하고 경기 영상 레퍼런스 그리고 인포그래픽을 추가해서 야구를 잘 모르는 농인들도 쉽게 배울 수 있게 야구 수어 사전의 경우에도 사진으로는 잘 분간이 안 되는 동작들이 많이 있어서 그 부분을 조금 농인들이 더 쉽게 배울 수 있는 방법을 찾기 위해 고민을 많이 하였습니다. 이번에 하나의 이글스의 이번 프로젝트를 참여하면서 민간에서 이 농인의 언어인 수어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굉장히 우리 사회에 주는 의미가 크다고 생각을 하고 이제 우리가 할 일은 더 많은 농인분들이 저희가 제작한 야구 수어를 배울 수 있도록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고 농인 야구에 대해서 많은 팬 여러분들의 공감을 얻어나가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우리 25만 농인분들께서도 야구를 통해서 때론 열정을 태우고 매일같이 벌어지는 승부 속에서 보다 큰 용기를 얻을 수 있을 것 같고 보다 즐거운 행복한 일상을 누리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